Oops, I even bit the family.체크 아웃 한 거야. 체크 아웃. 지금 10시 다 돼가지고 아침마다 나갈 때 이거 찍는데 계속 태봉이가 화장실 간다는 얘기만 하고 있었지만 형 또 화장실 가요? 너무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아니 아침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 딱 찍을 때 항상 그거 한다고. 앰브사이드 안녕. 태봉이 형 똥 싼데 저희 조심. 이어폰은 도대체 왜 끼고 있는 거야? 태봉이 형 차 조심해요. 오른쪽 보고 나와야 돼. 왼쪽 보지 말고. 근데 여기 차 계속 왔는데. 안 무서워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아 미치겠다. 도착해서 일단 버려야겠다.
스코틀랜드야. 바로 무늬가 이렇게 되잖아. 넘어왔어 스코틀랜드로. 음악이 바로 스코틀랜드야 이제. 태봉이 바로 서로 지금 펌프질 오고 있어. 스코틀랜드라서. 지펌드. 근데 에딘버러 가면 이런 거 또 판다. 아, 그래? 꼭 여기서 안 사도 돼. 거긴 종류가 좀 많겠지 이런 게? 그렇지. 아, 거기 안타깝고. 이런 게 에딘버러 가면 다 있다고. 아, 이게 이쁘게 있다. 아까 지팡이, 간달프 지팡이. 여기. 가져갈 수 없어.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쁜 기념품이 많네. 스코틀랜드 이게 국기거든? 이 문양 진짜 많이 볼 거야. 계속 나와, 이 문양.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팔거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이런 거 선물 좋아. 이게 몸에 두르는 것도 있고, 담요 같은 것도 있고,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늬를 되게 고급스럽게 인식해. 저런 거, 저거. 저거다, 내가 얘기한 거. 런던 보러 가면 좀 더 싸거든. 엄청 많아, 종류가. 이 무늬가 다 가문을 뜻하는 거래. 다 패밀리 그 무늬야, 이게. 이게 간달프 지팡이지. 간달프. 엄청 되게 어울리는데, 형? 우리가 가는 게 스코틀랜드 지역이? 어. 어디 가는지 몰라. 올라가. 스카트. 이거 봐, 포스터도 아주 심플한 거. 그냥 딱 스코틀랜드 무늬. 위스키야? 아닌데? 꿀. 솔트 앤 머스타드. 시내 들어가나? 거기도? 시내 들어가지. 이거 다음 서비스까지 한. 계속? 어. 내가 얘기해줄게. 네, 우리 형이 조수석에 타서. 여보세요? 나 잘 나가네. 누굴 쳐야겠다. 나 이거 절 믿어요. 진짜 한 바퀴 돌아보고 있을까? 브레이크는 똑같죠? M은 뭐야, M은? 어? NDM, N이 중립, D가 드라이브, M 뭐야? M은 매뉴얼, 수동으로 한다,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반자동이지. 이 계기판 뭐야, 여기 기름이고. 계기판은 이거. 숫자만 보면 돼. 이게 속도예요? 마일이니까 60에서 70 사이로만 유지하면 돼. 그리고 또 이거. 파킹 그거가 아마 그거. 누르면 되고 걸 때는 땡기면 되고. 이게 그거 뭐냐,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깜빡이고 똑같아. 그 다음에 라이트는 오토에 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고. 와이퍼도 밑으로 내리면 오토로 걸리거든. 비 오거나 물방울 튀면 자동으로 될 거야. 다른 건 할 거 없고. 사이드 미러 위치 됐고. 한다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랑 좀 다르지.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이빕자 하잖아. 그러면은 난 쫄 필요 없잖아. 양보하겠다는 얘기야. 좋아. 매너. 우리나라 하이빔이랑 달라. 우리나라는 꺼져. 무지막이 좋네. 화낼 때 주차장을 찾아야 되는데 스털링성으로 올라가면 주차되나? 한번 올라가 볼까? 일단 가봐. 사람 많다. 와. 대견차 아니야? 대견차. 저쪽이 주차장이 이쁜 거 보네. Hello. Set four times if you're parking for the gas. Here. Okay. 기다려. 기다리래. Okay, straight across from the boot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Stop. Stop. 됐어. 피해 올리고 조심해야 돼 이거. 됐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2초간 누르고 있어야 돼. 시동을 끄면은 파킹은 아예 걸리더라고. 노노노 땡큐
Thank you. God send. Viking. 안에 들어가도 막 있다 저런 사람들. 막 시범 보여주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하는 거야. 중세 시대 옷 입고. 비속주. 먼저 들어가자. 나오면서 보자 여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거 책 봐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 하나랑 이쪽 하나 이렇게. 공전부터 가자. 제일 큰 공전 여기. 공전 이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 아니 다 돌면 되죠 뭐. 어, 다 돌게 돼 있어 이렇게. 어 비교자들 안 좋아. 해마를 좀 잡아봐. 해마를 좀 잡아봐. 느낄 수 있게 해놨네. 오 좋은데? 울림? 싸웠던 그 장소가 여기 나온 거네. 안개 껴가지고 능선이 다 가려져 버렸다. 능선까지 싹 보이는데 되게 많이 바뀌었다. 되게 좋아졌다. 색칠도 막 싹 새로 하고. 태봉이 여기서 앉아서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왕자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야 돼. 왕자의 게임에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죽잖아. 왕은 아예 하는 곳인가? 뭐 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 우리나라 시험에는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 막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데 지금 멋에 있는데 불편한다? 그냥 권위 세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왔다. 다시 저쪽 가야 돼. 저쪽을 보고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말을 알아들어야지. 민속촌 스타일이다. 어? 민속촌 스타일. 저렇게 해서 설명해주니 여기 하면 이탈리아는 이런 쪽 아니 어. 그냥 엄청 투박한 거 같아. 이탈리아 엄청 이탈리아는 이런 거 엄청 멋있지. 그레이트 키친 안 갔다. 소리 올려서 묘지 묘지가 아주 이거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규모가 되게 넓네.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화장실 아닌 듯? 화장실 아닌 듯. 가드하우스. 여긴 마트인가 보지? 옛날에는? 카트를 갖고 옵시다. 이런 걸 샀어야 돼. 아, 스파게티 이런 건데 완전히 배려버렸어. 혹시 안 싸? 병이 더 싼데 병은 들고 다니기 막 불편하니까.
스테이크드 비프. 3파운드면 얼마지? 5,000원. 싸다. 야, 이거 봐봐. 이게 싸? 스테이크야? 한 10,000원이야 이게. 피자도 엄청 싸. 이거 한 5,000원에 이거. 거기는 렌즈 없나? 렌즈 있으면 저거 피자 하나 사도 저거 먹긴 할 것 같은데. 피자도 엄청 싸. 티본 스테이크 한 10,000원 얼마밖에 안 돼. 진짜 싸. 8.5. 그러면 이런 거라 사. 너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녁에 그러면 시장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메인 말고 그냥 서브로 그냥 하나. 그래, 그러니까 서브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꿀 때 그러니까. 이것만 먹을 수 없잖아. 서브로. 비싸긴 비싸다 근데. 이게 지금 2.99 파운드인데 이거 진짜 고기가 싸. 소고기. 애니 소이니가 싸니까 3회 배수로 맞춰서 사면 싸. 어디 있어 그게? 아 그래. 그래 세 개 사 그럼. 세 개 삽시다. 하나 되게 많으세요. 나는 그럼 이게. 똑같은 거네? 똑같네. 아까 정식으로. 그래 상관없어. 됐어. 여기 있네. 이것도 세 개 고르면 그 가격이다. 일단 여기 있어봐 여기. 야, 잠깐만 저 보고 올게. 고르고. 옷 입어야 돼. 감기 걸려. 추워 추워. 이야. 장난 아니네 여기. 이게 바로 대자연이야. 대박 대박. 이야 난리가 났네. 좋아.
좀 이따 다시 꺼낼게요. 와서 글렌코에 있는 산장에 왔습니다. 와, 여기 완전 산새옥으로. 구름이었나? 일단 올라가? 응. 올라가. 내가 보고 있을게 일단. 여기야 이렇게야? 누가 더블 써요? 우리 둘이 써야지. 난 여기 쓸게. 태봉이 여기겠네? 타올이 제공되었네 기본적으로. 땡큐네. 그러네. 땡큐네. 뭐가 좋은데? 타올. 수고. 산장이야 여기. 좋네 근데. 양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지. 따뜻하네. 이거 매운탕을 끓인 거지? 이 매운탕 냄새 비슷한 냄새.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아닌데. 여기 되게 가족적으로 많이 해먹고 있어 요리를. 채소 막 썰고 막. 우리도 빨리 정리하고. 빨리 빨리 먹자 빨리. 먹자. 근데 왜 수근이 이 자리는 하나밖에 없냐? 왔어야겠네. 더블이 하나밖에 없어 수건? 내 거 쓰면 제 거 좀 수건 있는데? 아니 우리 같이 쓰면 되지. 근데 수건 하나 갖다 버려가지고 되게 희한하게 진짜 5인실이 있어가지고 딱 예약을 했지 내가. 이제 산장에서 커피를 마셔야지. 맥주보다 이거 맛있겠다. 아 나 이거 마셔야겠다. 맥주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면 되지. 프렌치 프레스. 여기 진짜 한장 같다. 자 얘기 좀 해봐. 찍고 있어. 여기 딱 좋네. 이거 형 놓고 여기 쓰면 되겠네. 이따가 작업하는 모습부터 영상 찍으면 돼. 빼고 파는 거? 노력하는 썰 풀고. 빼고 바로 놓고 가야겠다. 캡친. 5분 있네. 5분 쓸 줄 알아? 예열하고 그냥 쓰면 되네. 똑같아. 5분 사용법이. 아 전원이 있다. 어 켜졌다. 이거는 불 막힌 거 같은데. 이건가 전원이? 괜히 된 그룹인데. 누르는 거 아니야? 돌려도 고정이 안 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릴까? 전자레인지 있어요? 전자레인지 라면 먼저 끓일까? 끓일 냄비가 있어 여기? 많지 여기 밑에 있잖아. 파스타 소스와 뭔가 전조림과 기름이 없네. 근데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다 버린다. 원래 그냥 다 버린다. 우리나라만 분리수거 하나봐. 다 보니까 음식물 다 그냥 여기다 버리더라. 막 커피 남은 거 다 여기다 버려. 여기 드립 없어. 거기 있을 건데? 건강한 라면. 물이 많다는 뜻이겠지. 그렇다고 싱겁진 않아. 먹어본 말이야. 약간 꼬들꼬들하게? 아, 예.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꼬들꼬들. 지금이다 이제. 이건가? 이거요. 버리버리. 그렇다고 하네. 안 꺼지는 거 어디 보지? 이거 맞아요. 그러면 얘 예였구나? 이거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니 열고 가야 되니까. 열고나면 퍼져. 각도 안 돼.
안 움직이지. 아, 이거 찍는 거야? 찍어야지 그것도. 다 기상했는데 기세. 지금 다 깨있는데 거기는 리버풀? 어. 아 리버풀이구나. 모니터링. 카드를 잃어버린 최근 소환당. 그아저 이어팟 끼는 게 되게 마음이 안 좋네. 풍선인데 아직도 지갑 뒤지고 캐리 안 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도 한참 걸렸네. 없어 없어 하면서 이제 몰래 카메라로 보내야 돼. 이제 약간 흥분이 올라왔어. 아니 불렀다. 아, 불렀다. 어떻게 설명해요? 뭐 하나를 산다고? 형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두 개 산다는 거였는데 한국말로 내까지 하나씩 영어로 같이 불러요. 다 찍었어 이런 거. 자자 이제